그냥 하여 쉬는 거예요. 갈수록 너무 기대되는 분들만 나오니까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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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진 씨. 자리 앉아서 그러면 자기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좋아서 미국에서 날아온 하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안인진 씨는 그러면 우리가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열하기 전에 네. 장기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주실지 약간 대충 감은 오네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그쵸? 유명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스 트롯에서 네. 경연곡으로 불렀던 노래를 네. 좀 짧게 불러드릴게요. 네. 9살 섬세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예. 뭔가 소리반 공기반 그리고 약간 발음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좀 의외인 게 예. 외모가 미스 USA나 미스 조지아를 나가겠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 근데 미스 트롯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또 그건 알고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걸그룹으로 한번 데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걸그룹으로요? 네. 완전 망했어요. 데뷔를 하겠다니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거 했다고. 그럼 내가 원래 좋아했던 트로트를 다시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를 보여줘야겠다 이제는. 네, 그렇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가님께서 아시고 관심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와라. 그래서 오디션 봐서 백인 안에 들어왔었어. 거기서 붙었구나. 네. 근데 예명이 하도이라고. 하도이. 근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하도이? 사실은 장명소에서. 장명소에서. 아니 이분은 이상해. 미국에 사시는데 네. 트로트를 부르고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네. 요즘 많이 가지 않으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는데 사실 제가 기독교거든요. 더 놀랐네요. 예. 나는 약간 기독교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사 이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만의 뜻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도우는 이로 전 저희가 하나님을 도우는 장명소를 짓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까마치게 한 거예요? 아니 뭐 그것도 이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 노래를 즐겨 들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또 게임 하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뭔가요? 트로트 멜로디로 불러주시면 되는데 아마 좀 있어서 가사는 가요 가사일 거예요 멜로디는 트로트고 가사는 가요 이거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걸 불러주시면은 두 분께서 어떤 노래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마치고 그 노래까지 불러야 성공 불리한데 나 이런 거 자 자신 있죠? 네 그럼요 문제 제대로 못 내면 저희 바로 얘기할 거예요 문제가 이상하다고 문제 이상하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남행녀차? 정답! 가사는? 가사는? 가사! 가사! 왜 자꾸 자꾸 나 이 노래 아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 I'm like TT 강의 강의 강의! 남행녀차 가사는 TT! TT! 이 다음 문제로 결판을 네. 지어보자 네. 다음 문제 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제목을 모르겠어 제목을 자 정답 정답 노래는 홍진영 누나의 사랑의 배터리 네. 그다음에 가사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아 후유증 맞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맞아.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겠다 이런 뭐 계기가 있으세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아, 또 외국 국적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알아봤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증하는데 뭐 국적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증 희망 등록서를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또 여기 짚고 가야 될 게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국적이 혹시 한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장기 기증을 못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가능합니다. 거 말씀드립니다. 그냥 찌기 씨도 하죠. 찌기 씨도? 진짜 역시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안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떨리고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되게 기뻐요, 지금. 아, 동료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아마 윤진 씨가 권유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NS에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하는 친구들 주변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다 같이 모두 다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봐요. 아, 윤진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생명 나눔 서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먼저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증희망 등록 페이지에서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 클릭!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기증서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편을 통해서도 기증희망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2628-3602로 전화를 해주시면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드립니다. 우체통 혹은 우체국까지 가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팩스 등록을 이용해보세요. 네, 신청서 자필 작성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팩스 02-2628-3629로 전송하면 등록 완료! 마지막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변 기증희망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명 나눔 서약 릴레이.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벌칙으로 트로트 노래 하나 하세요. 언제 찾아오는 우리의 이별이 아쉬워질수록 꼭 잡은 너. 아, 저도 미스 트롯 될까요? 다음 시즌. 나가는 거 아니야 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DM으로 어떡해요? DM으로. 행사같이! 아, 없었는데 뭘 그걸 따져! 야, 사는 데가 어딨어. 행사같이!